뭐 우리가 지방 흡입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피하 지방을 빼는 것이지 뭐 내장 지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그 내장 지방의 양을 줄이는데 정말 뭐 효과가 좋다고 생각입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환 TV에 반가운 스님이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 땡큐 성형외과에 김영석 대표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지난번에 출연해 주셔서 바세린 활용법 알려주셨잖아요. 네네. 정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받으신 것 같아서 즐거웠습니다. 네, 너무 좋은 꿀팁이었다고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네네. 오늘은 또 집에서 네. 간단하게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맞습니다. 네, 너무 궁금한데요. 네. 사실 저희 병원에 네. 비만으로 찾아오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배가 너무 나온 것 같다. 원래 이렇지 않았는데 좀 지방 흡입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뭐 좀 좋은 건 아니지만 식욕 억제제 같은 약을 처방받을 수 없냐 네. 정말 이런 걸로도 많이들 찾아오시는데 네. 정말 그런 고민 많이 줄이실 수 있는 꿀팁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와, 그러면은 뭐 지방 흡입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네네. 우리가 먼저 해볼 수 있는 다이어트 비법 맞습니다. 뭔가요? 궁금합니다. 바로 말씀드리자면 들기름입니다. 들기름. 들기름 맞습니다. 네. 들기름을 하루에 한 스푼씩만 먹어도 네. 정말 배가 쏙 들어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많이 연예인들이나 네. 또 많은 분들이 그 식물성 기름을 한 스푼씩 맞습니다. 먹는 거 네. 그걸 통해서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네네. 오늘 들기름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이게 사실 식물성 기름을 먹는 것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네네. 것이죠? 네. 너무나 잘 알려진 내용이지만 네. 뭐 올리브 오일이 정말 지중해성 식단에 네. 지중해식 식단에 가장 핵심이기도 하고 또 박진영 씨도 건강 비결로 20년째 매일 올리브 오일을 먹는다고 밝힌 적도 있고 네. 또 고하라 씨도 코코넛 오일 얘기를 하신 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식물성 오일에 대한 얘기가 네. 많고 네. 또 불포화 지방산과 섬유질 함량이 풍부해서 포만감도 주고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알려진 내용인데요.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고 장기적으로 먹는 양이 줄어들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물성 오일이 좋은 건 네. 맞는데 네. 그 중에서도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 들기름을 추천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 들기름이 네. 정말 저평가된 기름 중에 하나고 네. 정말 뭐 가까운 일본이나 외국에서는 K 뭐 식물성 기름 이렇게 해서 구하지를 못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핫한 기름입니다. 많이들 아실 텐데 네. 다이어트에 핵심적으로 도움되는 것은 포만감도 있지만 오메가3 함량이 정말 높다는 것인데요. 한 연구에서는 네. 뭐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오메가3 0.3g을 먹은 그룹과 네. 1.3g을 먹은 그룹을 비교해 봤을 때 네. 오메가3 1.3g을 먹은 그룹이 2시간 이상 포만감이 지속되더라. 배고픔이 없고 식욕이 계속 생겨서 입이 심심한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 연구 결과가 있군요. 네네. 오메가3가 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또 있긴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칼로리 소모를 정말 더 촉진시키고 지방을 네. 태우는 효과가 있어서 네. 한 연구에서는 12주 동안 매일 생선을 통해서 네. 오메가3를 섭취했더니 네. 오메가3를 덜 먹은 사람보다 하루에 10% 정도 예를 들면 뭐 187kcal 정도가 추가적으로 소모가 된다. 그리고 지방 연소도 뭐 20% 이상 많이 연소된다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아, 네. 칼로리 소모까지도 네. 많이 되는군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체중 감량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도 있죠. 그럼요. 네. 사실 이제 메타 연구를 통해서 네. 체중 감량이 뭐 좀 되었다 아니면 체중은 비슷하다라는 연구들이 조금 혼재돼 있긴 한데 네. 확실한 건 네. 허리 둘레가 네. 아주 줄어든다. 오. 그리고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 사이에 이런 네. 비율이 중요한데 네. 그 허리 둘레와 엉덩이 둘레의 비율을 좋게 한다는 유의미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허리 둘레 하면 바로 내장 지방, 그렇죠. 복부 비만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뭐 우리가 지방 흡입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피하 지방을 빼는 것이지 뭐 내장 지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그 내장 지방의 양을 줄이는데 정말 뭐 효과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정말 너무 좋은 정보라서 저도 당장 들기름을 좀 꺼내와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하나 먹었어요. 그러시구나. 먹었습니다. 근데 이거 먹으면서도 또 양이라든가 네.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네. 그다음에 또 주의사항 같은 거 네, 주의사항. 조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 들기름 다이어트를 할 때 주의하셔야 될 건 좋은 들기름을 잘 사셔야 된다는 건데 네. 들기름이 일단
생들기름을 사셔야 됩니다. 볶은 들깨를 이용해서 만든 것보다는 생들깨를 이용해서 만든 들기름을 이제 사셔야 되고, 네. 또 들기름 같은 경우는 저온에서 추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고온 추출보다 저온 추출된 생들기름을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추천드리는 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 눈 딱 뜨자마자 네. 아침에 공복에 한 스푼 정도, 뭐 작게는 반 스푼, 뭐 많게는 한 스푼까지는 좀 네.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금 기름 냄새 때문에 공복에 드시기가 불편한 분들은 반 스푼만 살짝 드셔보시면서 좀 익숙하게 네. 적응해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들기름이 정말 좋은, 정말 오메가3 약으로 된 들기름보다 더 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부분이 있지만 가장 안 좋은 부분, 가장 네. 주의해야 될 부분은 네. 산패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산패가. 네. 그래서 한 달 정도 개봉하고 한 달, 길게는 한 달 반까지는 얼마든지 드셔도 좋은데 한 달 반이 넘어가게 되면 조금씩 산패하기 때문에 저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고 네. 뭐 냉장 보관한다거나 정말 서늘한 곳에 뚜껑을 잘 닫아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들기름 같은 경우는 또 아무래도 칼로리는 좀 있는 편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몸에 좋다고 해서 막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그 자체로도 또 살이 찔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량을 조금씩 먹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하루에 한 스푼 정도? 정말 저는 딱 한 스푼 먹는데요. 먹고 나서는 뭐 체중이 확 빠진다는 느낌보다는 네. 배는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런 건 확실한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도움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들기름 네. 다이어트가 지방흡입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방흡입은 직접 지방을 빼내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보일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들기름 다이어트를 권장하시는 이유가 있으신 거죠? 네, 정말 네. 많은 분들이 지방흡입을 이제 하러 상담을 받으러 오시면 정말 큰 기대를 갖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뚱뚱했던 분이 갑자기 쏙 날씬해지는데 흡입을 싹 빼면 좋지 않냐, 그리고 빼는 수술이 잡힌 경우에도 환자분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주세요 원장,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다 빼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도 다 빼드리고 싶은데 정말 다 빼도 이 정도의 지방을 열심히 빼는데 네. 겨우 체중은 1kg밖에 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빼서 정말 피부에 뭐 혹시나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뭐 지방흡입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열심히 빼도 막상 체중의 변화로 이어지는 흡입량은 많지가 않습니다. 네. 이런 양을 정말로 열심히 빼도 1kg밖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지방 흡입으로 체형을 조절하고 정말 많이 나온 것, 또 일부 조절이 안 되는 부분, 팔뚝이나 아랫배나 이런 부분을 살짝살짝 빼는 거는 너무 도움이 되지만 흡입만으로 5kg, 10kg 체형을 막 체형을 보조하는 목적이지 흡입만으로 5kg, 10kg 체중을 줄일 목적으로 흡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해주는 수술은 아니고요. 맞습니다. 체중 감량하고는 네. 좀 거리가 멀다. 맞습니다. 네. 지방흡입 자체가 네. 이렇게 뭐 체형에는 도움이 되지만 네. 전체적인 뭐 체중 감량을 확 시켜주는 거나 맞습니다. 이런 건 이제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다른 방법은 좀 없을까요? 네. 정말로 내가 네. 체중을 빼는데 진심이다. 네. 그리고 이번 단기간에 뭐 두 달이든 세 달이든 확실하게 식이조절요법에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운동과 네. 식이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그쵸. 그 식이조절이라는 게 말은 쉽지만 정말 밤 되면 뭐가 생각나고 누우면 생각나고 먹고 싶고 배고프고 네. 꼬르륵거리고 하니까 그 부분을 딱 도와줄 수 있는 약이 있는데 네. 삭센다라는 약과 위곱이라는 약입니다. 네. 삭센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피하주사로 맞게 되는 식욕조절제인데 원래는 당뇨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된 약이 네. 이제 쓰이고 있을 정도로 뭐 혈당 조절에도 좀 도움이 되고 이제 식욕 감소에 좀 획기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삭센다 같은 걸 추천드릴 수가 있고 네. 또 위곱이란 약도 좀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제이기 때문에 조금 네. 더 편하게 환자분들께 뭐 쓰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약은 있습니다. 위고비가 네. 아직 국내에는 안 들어왔죠. 맞습니다. 국내 아직 출시 전인데 네. 이미 할리우드 스타들이 뭐 많이 쓰고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 그쵸. 주일에 투약으로 삭센다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곧 출시가 될 거라서 좀 많은 인기를 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김영선 원장님께서 네. 또 나오셔서 네. 지방흡입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들기름 다이어트 굉장히 좋은 꿀팁이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또 앞으로도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